자, PTGI가 12버전으로 업데이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베타 버전이 나와 있고요. 베타 2까지 나와 있습니다. 베타 버전은 PTGI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12버전에서 상당히 많은 기능이 업데이트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그 브랜딩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 화면은 매빅2로 촬영한 이미지고요. 그것을 이제 렌더링을 해서 파노라마 에디터로 열어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이제 PTGI 그 11버전 상태고요. 지금은 이제 12버전인데 11버전 상태는 이런 식으로 보여지고요. 12버전에서 업데이트 된 부분이 이 브랜딩 부분,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볼 겁니다. 이 부분을 보면은 여기에 노출 보정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그전에는 우리가 파노라마를 찍을 때 N모드, 수동모드로 해서 노출을 고정해서 찍어야 했는데 12버전부터는 그럴 필요 없이 자동으로, 자동모드로 촬영을 한 다음에 이 노출 보정을 체크하면은 자동으로 경계면을 자연스럽게 노출을 보정해서 전체 노출을 맞춰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굳이 수동모드로 찍지 않아도 자동모드로 찍어서 이 경계선에 얼룩이 생기지 않게끔 해주는 기능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요거 최적의 이음새 찾기 요 부분은 자 지금 PTGI 11버전은 이음새가 이렇게 규칙적인 이음새를 갖습니다. 빨간 부분이 이음새인데 사진관에 그런데 12버전에서부터는 요 이음새를 이 경계 부분 이 이음새 경계 부분을 소프트웨어가 판독을 해서 가장 그 자연스러운 경계면 즉 이 한쪽 사진에서 다음 사진 쪽으로 넘어올 때 가장 자연스럽게 넘어올 수 있는 경계 부분을 소프트웨어가 판독을 해서 찾아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체크를 해보면 경계 부분이 지금은 거의 직선 라인으로 되어 있지만은 얘를 체크를 하면 이렇게 경계 부분이 변화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소프트웨어에서 사진관의 경계 부분 중에서도 더 자연스럽게 이어붙일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경계선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음새 걸쳐 혼합 이걸 체크하면 경계 부분을 자연스럽게 이어주는 그래서 이제 경계 부분에 경계선이 안 보이게 해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보면 없어졌죠. 그쵸? 여기를 자세히 보시면 네, 경계 부분이 현재 지금 이렇게 나와 있지만은 화면상에 표시되어 있지만 요걸 체크하면은 자연스럽게 경계 부분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PTGI 12버전에서부터는 이 구멍 채우기라는 옵션이 생겼어요. 요걸 뭐냐면 요걸 체크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사진을 찍다가 누락돼갖고 뭐 구멍이 생겼다든지 아니면 마스크 처리를 해서 주변에 이제 그 구멍이 생겼다든지 아니면 드론으로 촬영해서 위와 같이 하늘에 구멍이 커다란 구멍이 생겼다든지 그랬을 때 요걸 체크하면은 자동으로 구멍을 주변 색깔을 판독을 해서 자연스러운 컬러로 메꿔준다는 겁니다. 체크를 해보면 네,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늘의 구멍을 메꿔줬죠. 이것은 이제 하늘뿐만 아니라 밑에 이제 생각대가 있을 경우 생각대를 마스킹 처리하면 검은색으로 구멍이 생기죠. 그 검은색 구멍을 얘가 자동으로 메꿔준다는 겁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그 부분은 차차 더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